사우디아라비아가 서부에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,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. 사우디의 개혁 정책 일환인 이 사업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로봇 공룡, 거대한 인공달 등 미래 기술이 총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네옴시티 관련주 대응 방법,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네옴시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라고 한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전일 또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거든요. 네네. 그 앞전에 움직였던 건설주들 좀 앞으로 이번에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? 네, 뭐 지난 6월부터 이제 네옴시티 이슈로 한번 건설이라든지 네. 뭐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전선 전기까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한번 순환매가 한번 싹 돌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아시안게임 개최 소식 식에 힘입어가지고 건설이라든지 수주 용역 관련한 시공 감리 기업들이 지금 또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뭐 종목들이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뭐 유신, 히림 등이 조금 대장주로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네옴 테마로 묶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건설주라든지 최근에는 뭐 엔터주, SM까지도 막 같이 거론이 되고 네. 있는 상황이에요. 그도 그럴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. 650조 원 규모거든요. 뭐 이걸 뭐 크게 가늠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본 예산이 600조 정도입니다. 네?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의 예산보다 굉장히 네. 큰 규모가 네옴시티 하나에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될 수가 있는 거고요. 지금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회변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입니다. 해서 네옴시티는 2030년도까지 인구 200만 명 그리고 45년까지 9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시가 총 3개로 나뉩니다. 관광단지, 트로제나, 산업단지, 옥사곤 이런 것들이 초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일자형 더 라인이라는 시티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올해 연말에 사우디 왕세자가 네. 내한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네.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과 네옴시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은 더 가시적인 어떤 내용들을 네. 회의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6월에 한번 네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뭐 전자 옥석 가리기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옴시티 건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시세 분출이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 전선 관련주들도 네옴시티랑 묶여가지고 인프라와 좀 엮여가지고 신재생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전체적으로 인프라 관련주들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,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? 네, 이미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은 나오고 있지만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뭐 히림, 유신 종목들이 이제 건설 용역, 설계, 네. 시공, 감리를 하는 뭐 PM 용역 업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. 이미 뭐 대장주로 한미 글로벌이 계속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실제적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네옴 더 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를 했고요. 올해 6월부터 사우디 국영부동산 개발업체 로신의 115억 원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조성 PM도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. 저는 뭐 어느 정도 계속 뭐 설계, 시공, 감리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에 따라서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를 따라잡을 어떤 인프라 구축, 전력 인프라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한 개 정도 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. BHI라든지 지금 히림 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미 글로벌과 그 업종 자체는 비슷합니다. 뭐 설계, 시공, 감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히림인데 히림을 보시게 되면 이력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보통 건설주들이 수혜를 주로 종목을 거론을 받게 되는데 히림은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 건설을 하기도 했고요. 뭐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도 지었고 아제르바이잔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도 지었습니다. 인천 1-2 국제공항 도 히림이 맡아서 했거든요. 주로 네. 이제 뭐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, 뭐 고부가 뭐 랜드마크 건물들을 짓는 기업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. 해서 이번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네옴시티에서 개최가 되면 스타디움이라든지 경기장 그리고 랜드마크 건축물들 필요해질 텐데 여기에 따라서 히림의 어떤 수주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뭐 사막한 가운데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. 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. 관련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두 가지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